house. 자, 뉴나 트리브 넥스트 폴딩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각도 조절하는 레버를 조절해 주실 때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폴딩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각도 조절 레버만 그냥 작동시키게 되면은 중간까지만 각도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들어지는 각도도 여기까지만 들어지죠. 70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서 들어 올려주시면 거의 젖혀지듯이 레버가 과하게 젖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레버를 조작해서 핸들 쪽으로 시트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시트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부에 있는 스트랩을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접어지게 됩니다. 언폴딩하는 방법은 따로 락이 없기 때문에 핸들을 그대로 들어 올려주시면 유모차가 펼쳐지고 다시 시트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나 트리브 넥스트의 양대면 그리고 앞보기식 폴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을 엄지손가락을 누르면서 시트를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그대로 놔주시면 앞보기로 방향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마주보기와 마찬가지로 그 레버를 똑같이 버튼을 누르면서 레버를 당겨주시고 앞으로 젖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스트랩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뉴나 트리브 넥스트 접을 수가 있습니다.